흉년 타향 현금로요. 오호자 이별 단장고로 다나 오호아이미 다 노승 지완생한데 일진 서산 추루고로다나 타양 현극로요. 타양살이 6년은 가시밭길인데 모자 이별 단장고로구나. 어머니와 아들의 이별은 창자를 끊는 아픔의 고통일래라. 교환오승 지환생코는 다리 아래 노승이 환생한 사연을 알고부터는 일진서산 주루고로다. 서산에 해가 다하도록 구슬 눈물로 돌아오네. 내가 이 시의 사연은 중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 월말법회에 참석해 준 우리 신도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불자 중에 불자요. 참으로 귀한 분들이다. 이 다른 때도 아니고 한두 시간 이 법회도 아니고 철야정진에 참석할 때 이미 반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 사람은 만나기 어렵고 이 정법 만나기 어려운데 우리가 이 정법을 만나서 반드시 성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을 성취한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심이 있어야 된다. 신심이 없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일뿐만 아니라 다 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두 번째는 건강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병든다든가 사대가 온전치 못하면 이 공부하기 어려워요. 세 번째는 인연이 있어야 되겠다. 인연이 없으면은 설사 신심도 있고 또 건강하더라도 이 법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무슨 인연이냐? 이 불법 만나는 인연이 없어서는 안 된단 말이요. 저 외도들은 건강도 하고 신심도 있지만은 도를 이루지 못한 것은 정법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단 말이요. 우리 불교를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한세상 헛세상 보낸단 말이요. 어떤 것이 정법이냐? 이 정법 얘기하려고 이 늘 법회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 두고두고 말 전부 다 정법으로 향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은 비교적 갖춰져 있어. 눈도 있고 눈이 없다든가 귀가 없다 있어도 못 듣는다든가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해봐. 어떻게 그 사람 제도하겠어?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목구비가 상하지 않아? 또 부처님 정법 만났고 다만 이 신심이 중요한 거라. 저 외도들은 신심이 우리보다 훨씬 더하구만. 그분들이 만약 정법에 들어오면 얼른 깨칠 거예요. 그래서 이 타종교 믿는 분들이 이 정법에 들어오면 훨씬 빨리 깨쳐. 저 신소천 스님 같은 분이 그 대표적인데 그 목사 하다가 스님이 되는 아주 훌륭한 스님이 된 예요. 그래서 기독교 믿던 분들이 불교 믿으면 훨씬 더 잘한 이유가 그분들은 신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 신심 나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
가나 우리 공부하다가 혜택심이 나고 그러거든. 그런데 하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관문상을 짓지 마라 하는 겁니다. 이 관문상을 짓게 되면 경박상을 내버려요. 내가 언제 저 법문 들었는데, 나는 저 법문 뭐 다 아는데, 이런 생각 가지면은 아주 그 도하고는 더욱 멀어져. 그래서 항상 법문 들을 때는 열이 박빙으로 들어야 되고, 여름, 아주 열분 얼음 밥듯이 하고, 또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야 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냐면 귀하고. 근데 그냥 항상 이렇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요. 그리고 또 내가 왜 하던 법문을 또 한 이유를 여러분한테 좀 설명하고자 한다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아, 그렇고, 또 한두 번 들어 갖고는 어렵습니다. 수십 번 들어도 어려워. 내가 그 상당히 유명한 거사인데, 이 법문을 내가 이제 해줬단 말이요. 해줬더니, 그걸 가지고 그 서산 스님하고 소연스님 내용이었어요. 그 유명한 화가한테 가서 그림 그리면서 그 시제를 거기다가 했는데 뭐라고 했더냐고 물어보니까 엉뚱하게 얘기해 줘버린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랐다니까. 이게 참 뭐 진운의 안경이라고 자기 공부 때 만큼밖에 못 전해줘.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데 그러더라니까. 그래. 그래서 그뿐만 아니야. 우리 부처님 경전이라든가 조사 어록을 봐도 엉터리 없이 번역을 해버려. 그래서 아, 참 뭐 중생은 지 소견대로만 보는구나. 그래서 제가 또 이 하던 말을 또 하고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처음 오신 분이 있어. 그분들을 또 들어왔더라도 한 번도 못 들은 분이 있단 말이야. 아, 그분들 때문에도 내가 또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이 선방에 문고리만 잡아도 사막도를 면한다겠으니, 이 더구나 이 참선 철야 정진한 거 이 공덕이 헤아릴 수 없지. 내가 나로 봐서는 아마 이거 안 올 것 같아. 대부분이 뭐디 친절하게 한데 내가 막 아프다고 핑계대고 안 만나버렸는데 뭐. 날 친절해 준 것으로 절에 와서는 안 된단 말이요. 내가 기필코 내가 내 자신을 깨쳐야 되겠다. 귀근득지 할지언정 내가 수조실종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와서 신심을 내서 공부해야 할 텐데, 스님이 친절하게 하면 가고, 친절하게 하면 안아버리고, 이것은 지도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월말법회 오면 이 공덕은 헤아릴 수 없어요. 어느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가장 기뻐한다면 부처님이 제일 기뻐할 거예요. 저게 바로 내 아들이다. 내 아들 딸이다. 저것이 말로 앞으로 불법을 이끌어가는 정법의 종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염라댕이 함부로 못 잡아가고. 그러니까 설사 여기서 뭐 깨치니 못 깨치니 뭐 제쳐두고라도 이 법에 참석한 것만 해도 한량없는 공덕이요. 또 정법에 가까워져 가는 길이다. 이래 생각하고 앉아 졸더라도 꼭 참석해 주세요. 예, 오늘은 나는 비 온다고 그래가지고 안 올 줄 알고, 막 일부러 그냥 그 문도 꽉 잠겼는데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또 보니 다 일당백이요. 뭐 말할 거 없이. 내 칭찬해도 어디 가도 뭐 칭찬도 실례지. 요새 누가 하도 법문에 살라 해도 내가 잘 안 가구만. 아주 법문을 가볍게 얘기해버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사정에도 안 가구만. 아무리 큰 법회라도. 근데 이 월말 법회만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단 말이요. 여러분이 있는 한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혼자만 오지 말고 너무 많이 와도 또 곤란하구만. 그러니까 그때 봐서 포교하고 그러세요. 예. 우리 불법이 인도에서 꽃이 피어서 중국에서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도, 중국에 있는 그 그릇도 크지만은 신심이 대단하고 역대 도인들이 이 참선법을 해가지고 어디 깨쳐가지고 굉장히 융성할 때였습니다. 28대가 부처님으로부터 28대가 달마 스님 아니요? 27대 그 반야다라 존자께서 인도에는 불교가 세잔해졌으니 중국으로 가거라 해서 그 유지를 받들어가지고 이제 중국을 와서는 초조해요. 2조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대사. 이 5조 홍인대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한단 말이에요.
근데 4조 도신대사 때요.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돼가니까 걱정이요. 이제 가만히 스스로를 반조이 말거든. 내가 언제쯤 이 옷을 벗어야 되겠다 하는 걸 안단 말이요. 너무 낡아 있고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둡고 그러면 옷 갈아입어야지. 에? 남한테 추한 꼴 보여서는 안 되잖아요. 건강하고 오래 산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 뭐 깨친 사람이 없는데 뭐. 이거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80 노인이 오더니 스님 제가 깨쳤습니다. 그럼. 그 얘기면 정말 깨쳤어. 근데 걱정하지 말고 법을 나한테 넘겨달라고 그래. 근데 내가 자네가 깨치기는 깨쳤네만 내가 법은 못 전해주겠네. 그래.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먼저 죽을 텐데, 에? 전해줄 수 있냔 말이요. 그 새 옷 갈아입고 오면 내가 뭐 해주겠다 그러거든. 그래서, 그러하죠. 뭐 새 옷 갈아입으러 간다고. 약속을 떡 하고 산에서 소나무 하나를 떡 해서 뜰에 심어놨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심을 째자 소나무 속자 재송이라고 지어줘. 자네 이름은 재송이네. 이제 거기서 심표요. 그래가지고 교주 기라 다리를 만나거든 쉬어라 그 얘기를 해줘.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작정 나서서 가는데 다리 밑에 그 어여쁜 처녀가 빨래를 한 것 보니까 아 저기서 저 쉬어가라 했는가 보다.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 아 주여 저 승려라 아, 교양도 있고 인상도 좋고 아주 착하단 말이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빨래하는 걸 구경하다 해가 서산해지니까 얘야 내가 하루 저녁 너 집에 잠자가면 안 되겠냐 하니까 아 그러십시오. 우리도 불교 믿습니다. 옛날엔 다 불교 아니야. 근데 저건에 저 산 밑에 저 집이 우리 집인데 그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허락을 얘기하십시오. 그라 아, 네가 허락을 해도 아니 80 노인이 그래야겠다 뭐 의심할 여지도 없이 뭐 그러지고 대답했다. 그러다 이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참선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 앉아 계시는데 빨래를 다 해놓고 스님 갑시다. 가버렸어. 진짜 어디로 갔겠어. 그 처자 뱃속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출퇴 입퇴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공부가 이렇게 깊으면. 근데 우리는 들어갈 때 잊어버리고 나올 때 잊어버려. 보통 사람은. 예. 근데 그때 허락했으니까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응? 그것도 모르지. 들어가는 것도. 어, 스님이 그냥 가버렸단 말이죠. 아, 그래, 이제 부모한테 그 사연 얘기하고 화장을 다 해드렸어. 그랬더니는. 근데 그 길로 배가 불러. 일곱, 여덟 달 되니까 배도 놀고, 어머니는 안단 말이야, 경험이 있어서. 너 무슨 일이 있냐? 이 길은 뭐가 있어? 에? 없다고 그래도 누가 부모가 그걸 누가 요새 고지 듣겠냔 말이야. 근데 옛날에는 아주 명예를 소중히 여겼던가 봐. 무남동녀요. 남편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라 한번 이거 죽이자 할 테니까. 그래도 안 할 수 없고 초심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딸 하나 있는 거 죽이기까지 할래야 되냐 싶어서 얘기를 했더니 그 밤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명예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과연 그러겠어? 요새는 뭐 윤리 도덕이 다 떨어지고 명예가 어디 있어 뭐. 에? 그 길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꾼들 시켜서 암대 못에다가 돌멩이 달아서 죽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이 성인을 배놓으면 좀 지혜도 있고 다른가 봐. 시집갈 때 준비, 폐물 준비를 다 해놨다가, 여놈을 가지고 남복을, 남장을 하나 가지고 이제 따라가다가,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돈을 준 거예요. 폐물도 주면서. 지금 조공들한테. 날 좀 살래도. 아니, 죽이라는데 내가 어떻게 살리냐, 그라. 날 죽였다 하면 될 거 아니냐. 내가 안 들어올 테니까 날 죽였다 하라고 말이요. 요새도 누가 저 죽일 사람 어디 있겠어, 그걸 보고 그러라 가지. 그래서 이제, 폐물 다 댕겨주고 얼치게 잘생겼든지 남장을 해놔도 얼치게 잘생겼어. 그래서 까만 숱도 바르고 이제 의리해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겨울을 피해가지고 올라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그 겨울을 못 피하고 마구간에서 났어. 마구간에서 아프다 소리 못하고 끙끙거리고 나가지고는 그 겨울에다 던져버려요. 뭐 전혀 그런 놈도 없으니까 뭔지 날 이렇게 고통시켰다 싶어서 버려놓고 발발발 떨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새들이 전부 그냥 감싸고 있는 거예요. 목욕 다 시켜가지고 그때는 막 그냥 부끄러운 것도 없고 아이고 이 내 새끼하고 어서 보듬고 젖주고 그래가지고 그 옆집으로 들어가니
다 반겨한 거요. 그걸 보고 누가 그저 배척할 사람 어디 있었 말이요. 그래 이제 그 식모살이 해가면서 가를 길러요. 이 집 저 집 이제 다니면서 길렀는데 또 사서삼경을 다 배운 또 어머니라 아들을 가르친다 그랬을 때부터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아. 뭐 그 어머니가 오히려 깨우쳐 주는 거요. 여섯 살 먹도록까지 이제 다 배우고 나서는 어머니 저 갈랍니다 그럼. 그럼 막 가기는 어디로 가요? 6년 전에 다리 밑에 노승을 기억합니까? 그래. 깜짝 놀랄 일이지. 6년 전에 그 다리 밑에 노승을 기억하냐고 그러는 거요. 거기 그 어머니가 기가 찰 거 아니요. 어머니 내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 그라. 그리고 아, 못에 빠져서 죽을란 것도 다 알고 마구간에서 날라와서 그냥 겨울에 던져보는 얘기까지 다 해. 내가 에이? 이 어머니 그 우리 스님 빨리 열반에 들기 전에 가서 인가를 맡아야 인가 맡아야 믿어주지 안 믿어주 세상이. 그래서 스님 열반에 들기 전에 내가 어서 가야 되는데 이제 나 여섯 살 이 정도만 돼도 내가 그 갈만하니 날 좀 보내달라고 그래. 여러분이 그 입장에 대해서 들어야 돼. 어머니 입장에서. 에? 인생의 전부 아니겠소? 뭐 말할 것 없지. 그 심정에 들어가면. 근데 한편으로는 즐겁고 한편으로는 억장이 무너지고 그러지 않겠어? 근데 간다 할 때는 간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 예.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정강스님 회상 때 참선하다 정강큰스님한테 이 법문을 들었어. 근데 그 여인, 그 어머니가 어서 가거라. 그러고 이렇게 손짓하는데 그 말이 그대로 중국말이 쉬어. 근데 그걸 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해요. 근데 그걸 내가 꼭 봐야 되는데 기억을 못 한다고 했더니 됐다 싶어서 옳다 됐다 뭐 이 월말 법회에서도 써먹고 그래 지은 것이에요. 지난번 내가 초파일 전야 때 사실은 했던 법문이라. 예, 그래서 그때 들은 분은 또 새로울 거예요. 그러나 전혀 안 들은 분도 계신단 말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스님들은 밖에 있어서 제대로 못 들었고 예,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니요? 예, 그러니까 저 예수님도 마후간에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다가 이제 우리 어제 홍인대에서도 그랬어. 근데 요거 오늘 뭐 기독교 믿는 분도 왔다고 그래. 근데 우리 저 닮아, 환생하는 거는 뭐 너무 많으니까. 그, 여러분, 이 불법 들어보면 깜짝 놀란다니까, 기독교 믿는 분들이. 불법 저렇게 깊이가 있을지. 알면은 교회 안 가요. 내가 수녀한테 내가 듣는 얘기요. 본문 그 양반들이 여기 저, 그, 한 30명이 철화정진하고 들어갈 때 알았다면은 성당, 이제 스님 됐다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떨어진 거라. 아주 그 법회 때 자주 오신 생각이 나구만. 그래서 우리가 긍지를 가져야 돼. 에? 그래서 내가 지은 시가 그거예요. 에? 내가 어머니 입장에 대해서 그 시를 지었구만. 타양살이 그 6년 타양 현극러요. 타양살이 6년은 가시밭길 아니요? 한번 생각해봐.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가시밭도 그런 가시밭이 어디서 귀하게 자란 에? 그 무남양녀 딸이 그 죽으려고 그 고생했던 것은 아마 겪어보지 않는 사람 알아도 가히 짐작은 할 거예요. 가시밭길이겠지? 모자 이별 단장고라 어머니와 자식의 이별은 창자를 끊는 아픔의 고통일 것이단 말이에요. 그 가시밭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평생을 같이 살던 영감이 죽어도 울고 남편 아내가 죽어도 울고 자식 죽으면 그냥 까무라치고 요새 그저 뭐 어떤 텔레비 많이 나오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 여기에 비하면 그렇게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완전히 거의 자기 목숨인데 뭐 목숨보다 더 귀하지 그래서 그 이별은 정말로 창자를 끊는 아픔의 고통일 것이다 교환호승 지환생쿠는 다리 아래 노승이 환생한 사연을 알고부터는 일전서산 주룩으로다 서산에 해가 닿도록 구슬 눈물로 돌아보는구나. 지난번에는 내가 이리 안 했습니다. 월방조라 했지. 근데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한없이 기쁠 거고 내가 이렇게 성연을 내가 그래도 잉태해서 다시 했구나 하는 그런 기쁨도 있었지만 슬픔 반 즐거운 반 아니겠어? 가락에도 아마 그냥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갈 때까지 그 절에까지 데려다주고 아마 헤어지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구슬 눈물로 아침부터 해가 지도록까지 안 그랬겠어?
그래서 구슬 눈물로 돌아본다고 했고, 그보다는 벌써 그 순간에 그 보살이 깨쳤을 거예요. 그래서 월광조라고 내가 해놓은 거예요. 일진서산 월광조로다. 해가 서산에 닿도록. 닿고 나니까 달빛이 비치는 거라. 근데 요거는 내가 이제 맨 끝에 내가 읊으기로 하고, 또 시간도 여유도 있고, 그래서 우리 그 서산 스님하고 소요 스님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구만. 서산 스님께서 어느 여러분이 많이 잘 아시는 귀로도 많이 듣고 책을 통해서도 듣고 뭐 도인이랑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소요 스님이 계셨는데 대강사라. 근데 이 큰 도인 스님한테 글을 베야 내가 지대로 베지. 글 아무리 그 뒤적져봐야 헌일이란 말이야. 남을 가르쳐도 진짜 알고 가르친 게 아니거든. 기억에 따라 가르친 거지. 그래서 큰 스님한테 내가 이 점검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수천리 길을 걸어 묘양산까지 간 거예요. 가는데 대중이 없어. 세 사람밖에 없는 거라. 큰 스님 밑에는 사람 잘 안 삽니다. 원칙대로 하면 다 도망가 버리구만. 좀 그 잘못해도 봐주고, 내가 이제 좀 모른 척하고 그래야 돼. 저 이 근래 도인 중에 그 고함 큰 스님이라고 계셔. 종정 스님까지 지내신 큰 스님인데, 밥이 되지 않아? 야, 고실고실해 좋다. 이라고. 밥이 질만한, 야, 질어서 좋다. 그래. 그리고 옛날에는 이 그릇이 귀하지 않아? 가다 팍 깨버리면, 아이고, 너 몸 안 잤나? 그래. 그렇게 자비심이 많은 큰 스님이 있었구만. 또 지월 스님이라고 큰 스님은 음성만 들어도 환희심이 나고, 아, 천진도이야. 행자한테도 말 안 나. 그런 큰 스님도 계셨구만. 우리가 뭐, 그때 당시에 성철 큰 스님이야, 뭐, 이사가 갇혀서 다 천하 도인이라 하지만, 오히려 가만은 그 지월 스님한테 우리가 더, 가만 가라. 이게 돈은 알고 모르는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자비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대하란 말이에요. 집에 있을 때도, 자식한테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남편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마누라도 함부로 해서는, 말이 조심하란 말이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걸 명심하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런데 그냥 함부로 해가지고 깡패 사기꾼 도적놈들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 그래가지고 늘 참선하고, 내가 화두 놓치면 죽은 놈이다 이래 생각하고, 콩 말을 하더라도 자비스럽게 대해야지. 그냥 상대방을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 화가 자기한테 오더라니까. 이 치고 우리 부처님이 뭐 빌딩 많이 지었다고 존경하고, 절을 많이 지었다고 존경하고 그래요? 에? 우리 부처님이 아파트 많이 짓고 뭐 너 절을 많이 지었고 그렇다고 해서 존경하는 거 아니지? 저 달마 스님한테 그 양모제가 탑을 500개 세우고 절을 500개 세웠다 자랑을 한 거예요. 스님, 내가 절을 500개나 세우고 임금이 이제 닮았음한테 자랑한 거예요. 탑을 내가 500개나 세웠는데 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손무 공덕이다. 공덕이 하나도 없다 그래버려. 그까지 절 많이 짓고 이 지구 덩어리도 별게 아닌데 그것까지, 그게 무슨 불사예요? 껍데기 불사지. 에? 무슨 뜻인지 알지? 우리 부처님 깨쳤기 때문에 존경하지, 불사 잘했다고 존경한 건 아니지 않냐 말이요. 여러분도 뭐 부처님 앞에 내가 시주 많이 했고 뭐 했으니까 불사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단 말이에요. 그게 다 외도요.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 몸뚱아리가 필요하고, 이 몸뚱아리를 의지하려고 이 법당도 필요한 것이지.